예상보다 변별력이 높지 않은 그런 시험이라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조금은 좀 김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쌤이 예상을 해보건대, 세계사는요, 1컷이 50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에. 자, 48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왠지 50점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구모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시험 결과가 뭐 점수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하는 과정입니까? 과정이죠, 과정. 수능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여서 뭐 자만할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볼게요. 자, 쌤이 원래 해설 강의를 시험 본 그날 바로 찍었어요. 아마 쌤한테 문자 받은 친구 꽤 있을 거야. 얘들아, 빨리 시험지 찍어서 보내봐. 그래서 시험지 찍어준 거를 받아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바로 선생님이 아주 아주 빠르게 여러분한테 빠른 정답 보냈어요. 빠른 정답 보냈고 이걸로 채점 빨리 하라고 해서 거둔 거죠.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쌤들에 비해서 되게 빨리 해설을 올렸어. 근데 여기서 해설 보고 온 사람. 한 사람. 자, 어차피 쌤이 해설해 줄 거긴 한데요. 요즘,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는, 다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문제 보고요. 그리고 막 우리 수준에서 발로 풀 거야 하는 거 발로 풀고 가는 걸 굳이 풀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가볼게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자, 총평 및 학습 가이드 세계사 가볼게요. 자, 우선은 이번 세계사 시험에요. 전반적인, 총평을 생각해 보자면, 생각보다 평이한 난이도였어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치고는 원래 평가원 시험이면 조금 킬러가 아주 어려운 게 한두 개쯤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었으나 이게 막 엄청 꼬아낸다거나 함정을 깊이 팠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평이한 정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9번부터 고난도가 쫙쫙 나왔어요. 8번까지는 쉽네? 이러고 풀었는데 9번부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 역시 근현대사. 여기가 어렵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을 보시게 되면요, 다 근현대사 이후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문제의 자 분포를 보자면 각국 사문항이 7문항인데 여기에는 1번에 해당하는 이집트 거기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20번에 등장한 반둥회의도 포함시켰을 때 이게 7문항이에요. 그거 두 개를 빼면 5문항인데 그럼 서아시아 인도 합쳐가지고 몇 문제? 4문제. 일본사가 한 문제 나온 거야. 동남아시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본사 하나, 서아시아 인도 합쳐가지고 4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둥회의가 나왔다고 하는 건 각국의 현대와서의 활동들도 되게 중요시하게 본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역시 서양사 절반 이상은 다 근현대사야.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 그리고 중국사는요, 원래는 4문항이 나왔었단 말이야. 지난번 3월에 4문제 나왔었지. 근데 자, 하나 늘었어. 5문항이야. 따라서 약간 중국사도 현대사와 연관된 문제가 하나 추가가 되면서 수가 늘었다. 때문에 너무 우리가 등하시할 필요로는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오답률 베스트 5를 볼게요. 자, 이게 쌤이 이거를 찍으려고 바로 확인하고 온 거기 때문에 가장 최신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1위가 뭐냐면 이탈리아와 독일의 식민지였어. 자, 근데 이거는 응? 싶은 게 우리가 요 부분을 모의고사 1회에서 시즌 1 모의고사 1, 2, 특히 3회에서 맞아 3회다. 3회에서 오지게 연습해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 한 비슷한 거 3개쯤 봤을걸? 그래서 잘 맞췄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위가 15번이었는데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혁명할 때 그때 대프랑스 동맹이 나오잖아. 프로헨 오스트리아가 나왔는데 거기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1번 라인연방 찍고 전산 친구가 꽤 많았습니다. 자, 요거 좀 어려웠고요. 자, 네, 자기라고 손을 들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실 찍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상담받고 갔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3위. 이게 무굴제국 말기 세포양쟁이야. 그러니까 세포양쟁이 있을 때이 세포양쟁으로 인해서 무굴이 망하잖아. 그죠? 근데 무굴제국이 망한다면 등장한 역사가 뭐 인도 국민회의 이것도 나오고. 뭔가, 인도가, 이게 근현대사긴 한데, 이게 무굴제국이 있을 땐가? 아닌가? 헷갈리게 만드는 좀더 촘촘한 시대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단 1회 모의고사에서 인도사를 좀 집중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개념 파트 할 때, 인도사는 뭘 하라 그랬어요? 연도를 외우라 그랬죠? 그죠? 인도사는 연도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이걸 알면 되는 부분이었어. 그 다음에 4위가, 이것도 연습 많이 했지. 자,
연습 많이 했는데 누가 틀린 거야 지금? 자, 다 맞췄어? 잘했어. 다 맞췄네 진짜로. 자, 사산왕조와 비잔티움 제육인데 여기는 우리 1회 모의고사에서 유산 문제 되게 많이 풀기도 했지만 우리 기출 엔제 기억나니? 기출 엔제에서 지도만으로도 한 두세 개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봤다. 다음에 5위가 티무르 제국과 명나라 공존. 쌤이 얘기했죠? 자, 티무르가 있던 시기에 명나라 황제 누구였다? 영락제. 걔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 죽었다. 그 얘기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고난도의 문제로 여겨지는, 어찌 보면 공부를 안 한 친구가 느끼기에는 되게 힘든 시험일 수 있지만 대비를 충분히 했다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답률 베스트를 먼저 볼 거야. 알겠지? 자, 같이 보자. 먼저 9번이야. 9번. 자, 9번 문제는요. 1은 아닌데 내가 문제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니까 이걸 먼저 할게. 가 제국은, 이 문제가 마라타 동맹 묻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마라타 제국이 나왔으면, 마라타 왕국이 나왔으면 어디가, 가가 어디예요? 무굴이죠. 그죠? 황제가 누군데요? 아우랑제부예요. 그쵸? 이걸 찾는 건 문제가 안 됐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포인트가 이 제국 시기, 무굴 제국의 시기에 있던 사실을 묻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다 풀어봤을 테니까 일단 넘어가 보자. 자, 이거는 무굴인 건데, 자, 무굴 제국이 언제까지 있느냐가 포인트인 거지. 롤러법 제정되었다. 롤러법은 적어도 무굴이 아닌 건 알 것 같아. 왜냐면 무굴이 망한 다음에 뭔가 인도의 독립운동가를 잡아넣기 위한 법이었잖아. 얘는 1919년이었어. 그 다음에 세포양쟁이 언제였지? 1857이었죠. 그죠? 근데 세포양쟁 터질 때에 이것이 터지게끔 원인을 제공한 회사가 어디야?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영국에서 야 동인도 회사 너 나와 이래가지고 직접 누가 들어가셔서? 빅토리아 형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인도 지역을 아예 영국령으로 만들어버렸죠. 그죠? 자, 이러면서 자,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와? 영국령. 인도 제국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즉슨 어디가 망했다는 뜻이야. 이것 때문에, 세평등 때문에 이미 뭐가 망하고 무굴이 망했고, 그지? 자, 무굴이 멸망을 했으니까 멸망한 무굴 대체하려고 이 영국령이 아예 확정이 되어서 여기 빅토리아 여왕이 원래 영국 여왕인데 어느 황제를 겸한다? 인도 황제 겸직한다 그랬죠? 직업이 쩌는 거지 그냥. 그죠? 인도 황제도 하고 영국 왕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1857이야. 따라서 요건 아직 세포양쟁은 뭐가 망하기 전이야? 무굴이 망하기 전.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답인 거지. 그냥 쿠투 미나라. 에이, 이걸 고르면 하수다. 그죠? 자, 이거는 언젠데? 13세기 아이바크가 만든 거잖아. 안 되고. 자, 인도 국민회의 이거 언제 나왔어요? 자, 얘는 무굴이 망하고 영국령이 돼버리니까 인도 지식인들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왜 우리 지식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영국이 우리를 직접 통치합니까? 싫습니다 하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만들었어? 친영파. 아, 우리가요 영국의 통치에 조금 협조적이기만 하면 당신들을 뽑아다가 저희가 좀 정치 자문도 좀 듣고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친영파를 꽂혀서 만든 거지. 이거 언제? 1885에 나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약간 4번하고 2번이 되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었어. 자, 그리고 5번 에프탈 북인도 침략하는 건 5세기 후반 아닙니까? 그지? 나도 이것 때문에 어디가 망해요? 국타가 망하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여기서 3번과 5번을 찍었으면은 인도사 안 한 거야. 아직. 그죠? 안 한 거고. 자, 나머지 선택지들에서 헷갈리는 것이 아마도 추려보자면 1번, 2번, 4번 정도인데 우리가 세포행쟁 때문에 무굴이 망했다. 이걸 알면은 알 수 있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거 우리 개념 교재에서 뭐 마라타 동맹이야 뭐 나왔었으니까 여기 그지? 우리 교재 94페이지 있어, 개념 책에. 그리고 이것보다 개념 책에서 판산판 늘 우리가 수업하잖아. 자, 판산판 수업할 때 이거 기억나? 세포항쟁 해가지고. 자, 세포항쟁 1857 더하기 1 하면 몇 년 나와? 1858. 이때 인도 통치 개선법 나오면서 어디가 망한다고? 무굴이 망하고 써있죠. 여러분 책에 다 써있어. 그리고 1877 이때 영국령이 됩니다. 이렇게 써놨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연도 외울 때 자, 플라시언트 언제예요? 1757 여기서 100을 더해. 그럼 뭐가 나와? 1857 이때 뭐 나와? 세포양쟁. 그죠?
근데 이 항쟁 때문에 인도가 난리가 나. 그래서 1년 더 해. 자, 1 더하면 뭐 나와요? 인도 통치 개선법. 그리고 자, 이 세포 항쟁에서 20을 더 해. 그럼 뭐가 나와? 영운형 인도주의 나오는 거지. 이런 식이니까 이 포인트만 알아도 다 풀리는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서 알아두시라. 이거 97페이지였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다음은 자, 11번 문제였어. 자, 가 제국. 자, 이런 비슷한 느낌 문제 우리 되게 많이 봤죠. 그죠? 봐봐. 저희 동거투 왕국의 사절단은 폐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 문제 풀 때 접근 방식을 조금 꼼꼼하게 했었어야 됐어. 저 왜냐면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누구냐. 저희. 그 다음에 폐하. 그죠? 폐하. 지금 폐하를 모시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폐하가 지금 가 나라야. 그치? 폐하가 가 나라야.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 나라 써있죠. 유스티니아노스. 그지? 여기 써있어. 그럼 유스티니아노스. 자, 이렇게 있다. 그럼 자, 이 저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동고트. 그지? 동고트. 근데 얘기를 읽어보니까 동고트 왕국 사절이 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당신의 편을 들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저희 야심만만한 유스티니아노스는 당신 나라한테 되게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지금 당신을 적대시하면서 세계의 재패를 지금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데 얘네의 동쪽 경계가 비어있다. 자, 유스티니아노스 제국의 동쪽이 비어있다. 즉 이 폐하의 나라가 어느 쪽인 거야? 얘가 자 비잔티움의 동쪽에 있는 나라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 지금 유스티니아누스 제국 동쪽 경계가 방치돼 있으니까 이 기회 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 나라는 유스 동쪽에 있는 나라가 될 거야. 그치? 비잔 동쪽. 자, 그러면서 저희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하고 여기 폐하 나라는 좀 친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치? 뭐 얘는 동고트가 되겠죠. 여하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잔티움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뭐가 있을까? 일단 유스티니아누스는 몇 세기 인물이에요? 6세기 인물이죠. 그죠? 자, 비잔티움 제국의 동쪽엔 대개 어디가 있어요? 서아시아 쪽이지. 그지? 이때쯤에 이 나라 뭐지? 동쪽이면 어디가 있겠어? 사산 페르시아 아니면은 뭐 파르티아도 가능한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고 수도. 수도가 지금 어디 써 있냐? 이게 안 보이니? 여기 있네. 크테시폰 그지? 여기 크테시폰. 자, 수도가 자, 크테시폰이고 자, 수도 크테시폰이면 나라가 두 개 가능하지. 어디 가능해요? 파르티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산도 가능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유스가 6세기 인물이니까 6세기에는 얘만 되지, 그지? 파르티아 언제 나와서 언제 망해? 기원전 3에 나와서. 기원 후 3에 망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사산왕조는 AD 3에 나와서, 나중에 3세기에 나와서 AD 7세기에 망하죠. 요걸 알고 있으면 풀리는 거지. 따라서 뭐다? 사산왕조다, 사산왕조. 사산조. 자, 그러면 여기 정답으로 옳은 것을 응글했어요. 정답은 몇 번? 4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요게 답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잘 풀리는데요.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 총평을 듣는 친구들 중에 인강 친구들은 저쌤 뭐야? 난 겁나 어려웠는데 쉽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아직 진도를 안 뺀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전구 아이들이 아직 진도 안 빼서 어려운 거지 조금 하면 금방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자 나온 김에 해봐. 1번은 어디야? 1번은? 그리스 아테네.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오스만. 3번은? 무굴. 그치? 5번은? 너무 많아. 많은데 굳이 말하면 서아시아만 말하면 아바스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문제 잘 맞췄는데 이거 우리 교재에서 이것도 기출 엔제 334번에 그 지도가 떡하니 비잔티움 동쪽에 여기 크테시폰 수도고 다 표시되어 있고요. 이런 거 몇 개 더 있는데 내가 다 가져오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만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 문제는요. 세계사 모의고사 시즌 1에 있던 거야. 이거는 접근 방식이 거의 비슷해. 제국 동쪽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 다 나왔지. 그치? 다 나와서 이 문제는 둔전병제와 군관구제 걸리 비잔티움 거니까 그걸 주면서 사산 묻는 문제였고 이거 정답이 조로아스터교였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자 따라서 잘 풀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쌤목 안 푼 사람들은 지금 풀지 말고 쌤목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13번 같이 보죠. 13번. 자 이 왕조가 어느 왕조였지? 이거는
자, 부친이 몽골 제국 계승을 내세웠대. 자, 이렇게 말하면 두 개가 가능해요. 일단은 하나가 팀으로 가능하고, 그죠? 그다음에 밥으로 가능하지. 밥으로가 뭐 세웠으니까? 무굴 세웠으니까, 그지? 근데 보니까 여기에 그 부친이 영정벌을 시도했대야. 이분 누구셔? 팀으로요, 그죠? 그럼 팀으로 아들내미가 나온 거네, 그지? 자, 그렇다면 이 왕조는 팀으로 왕조가 될 것이다. 팀으로 왕조. 근데 셈이 여러 번 얘기한 거지. 팀으로가 있을 때 명정벌하러 가다가 중간에 죽었고, 그 명나라 황제가 누구였다? 영락제였다. 팀으로 영락제 같은 식의 인물이다. 몇번 말했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왕조든 설명 옳은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명까지 나왔으니까, 명 영락제 다 나왔지, 그지? 다 나왔으니까, 뭐 팀으로 찾는 건 쉬워. 정답 몇 번? 팀으로 수도가 어디지? 사마르칸트.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실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안 해서 힘들었다는 거야. 안 해서. 알겠죠? 자, 가곡사가 아직 안된 친구들이 꽤 많아서 여기는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진도 마지막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역시 우리 모국어에서 여기도 항상 쌤이 1회에서 엄청 강조했으니까 서아시아를. 1회는 다푼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 다 풀었지, 당연히, 그지? 14번 문제였어요. 여기 지금 가나라가 나와 있고, 가나라가 바로 팀으로였고요. 팀으로 있을 때볼수 있는 거로 중국 황제의 명령으로 아프리카 해안으로 향해는 환관. 누구야? 정화지. 그럼 정화면 연합제 시기에 팀으로 다시 나올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가 15번이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문제였어요. 쌤이 빠른 정답을 보냈어. 나 아직 그 빠른 정답 보낸 시기가 평가원이 정답표를 내기 전이었거든. 그러니까 EBS에 답이 올라오기 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쌤이 오류 아니에요? 이러면서 따져 묻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가나라가 풀을 세는 걸 찾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뭐가 있어? 프리드리히 2세, 그죠? 이거 보시고 프로이센 못 찾으면 세계사 안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가는? 자, 프로이센이야. 자, 프로이센이야. 누가 한숨을 쉬었는데? 자, 한숨이 큰데? 자, 이거까지 찾았어, 그치? 그죠? 한숨 쉰 분도 찾았죠, 나 찾았지, 그지? 자, 근데 이건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였던 거지. 자, 일단 봤어. 라인 연방의 일원이었다. 그렇지. 공부를 좀한 거야? 아, 맞아. 프로이센이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의 한 나라였어. 근데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을 깼고, 그 다음 나온 게 뒤에서 라인 연방이니까, 그렇지. 원래 프로이센은 신성 로마 제국 메인 국가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지. 해서 이제 1번을 고르고 전사.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을 털려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걸리신 분들은요, 사실은 틀렸어도 그렇게 많이 막할 필요 없어. 왜냐면, 봐봐. 선택지 배치가 되게 매력적인 게 앞에 있잖아. 그쵸? 되게 막 끌리는 게 위에 있어. 이건 털려고 만든 문제야. 그래서 이걸 틀리신 분들은요, 나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요. 그냥 걸렸을 뿐이야. 앞으로 안 걸리면 돼. 알겠지? 자, 라인 연방 이론이라고 했잖아. 라인 연방이 뭐가 무너진 뒤 나온 거라고? 신성 로마 제국. 근데 그 라인 연방에는요,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이 끝까지 안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기 싫다 이거지. 내가 왜 나폴레옹 밑에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야. 라인 연방은요, 나폴레옹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국가란 말이야. 그런 연맹체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내가 왜제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안 들어가.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우리 수업 시간에 말한 것중 하나야. 오스트리아의 황제 딸내미가 나폴레옹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럼 오스트리아 황제는요, 나폴레옹의 장인어른이야. 그지? 근데 왜 내가 왜저 밑에 있어야 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끝까지. 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어디 안 들어간다? 라인 연방에 안 들어간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이 어쨌든 간에 응?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X 하기 어려운 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여러분이 푸는 그런 의식은 그대로 이렇게 아마 했을 거야, 그치? 응? 뭐지? 이렇게. 그리고 2번에, 자, 프랑스 혁명의 교전국이었다. 자, 우리 이거 알죠? 프랑스 동맹. 자, 당시 프랑스는요, 이런 나라였어요. 프랑스가 기침하면 전 유럽이 감기 걸린대. 그러니까 프랑스가 민주주의하면 전 유럽이 다 이게 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맹체 누가 들어가? 자,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들어가지. 그래서 1번을 잉? 뭐지? 싶었어도 2번이 맞는 거야. 근데 배치를 어떻게 했어? 1번에 매력적인 걸 올려놨잖아. 그죠? 여러분, 매력적이란 이 말이야 전문 용어야. 그 문제 만드실 때 있잖아.
매력적인 오답지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걸 위에 배치하는 거는 되게 고수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꼬아낸 문제다. 답이 2번인 거죠. 그럼 나머지 해봐. 유제프이세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오스트리아. 자, 이거는 어디야? 니스를 할애받았다. 프랑스. 후르부즈 거점이다. 포르투갈, 그죠? 이렇게 해서 15번을 봤고요. 자, 이 문제는 아주 쉽게 딱 개념책에 딱 한번 봐봐, 나중에. 우리 개념책 176페이지야. 지도를 보시면 라인 연방이 핑크색이지. 근데 여기 뭐가 안 들어가니? 여기 보니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안 들어가네. 그죠? 라인 연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탈리아 남쪽하고 나폴레옹 여기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약간 라인란트 지역 섞여서 여기 요쪽이야, 여기. 요쪽이야, 여기. 그래서 프랑스하고 지금의 독일 그 중간 정도? 거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줘라. 예전에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 지도가 떡 나왔어. 아니면 나폴레옹을 그냥 준 다음에 에스파냐가 나폴레옹의 위성국이었다. 라는 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위성국이라는 얘기는요, 약간 통제하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위성국에 이 에스파냐 낸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슬쩍 이제 내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기출문제 이거 있는 거 봤죠? 여기 위성국이라고 했던 거. 그치? 그런 문제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봤어. 자, 이제는 마의 19번. 자,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칼 모의고사 시즌 1에 3회를 풀었다면, 그죠? 아마 이니바퀴게 이해했을 거다, 그죠? 자, 여기서, 여기 리비아지, 리비아. 여기는 소말리아 지역이야. 그럼 이거 차지한 거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룬, 토고 있고, 지금 이쪽에 동아프리카, 남서아프리카 하면 여긴 어느 쪽이야? 여기는 독일이고지, 그지? 자, 그럼 가나의 관계라 그랬는데,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어디, 어디야, 이거는? 영국이랑, 러시아. 모로코 둘러싼 두 차례 대립. 독일, 프랑스. 솔직히, 이거는, 2번은요, 맨날 나오는 선택지야. 평가원 문제 푸시면요, 여러분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 선택지 한 5번 이상 나올걸? 알겠지? 그 다음에, 3번에, 얄타회담에 참여한 후에 참여해서 전후처리 논의했다. 이거는, 영소. 그치? 미영소. 미영소. 파슈다 충돌. 영프 어디가 이겨? 영국 그치? 자 정답은 요거죠. 오헌과 함께 삼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게 맞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실은 우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모고 할때 어땠어요? 이거를 프린트로 받아 풀었죠 그죠? 프린트 다 체크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것이고요. 이런 유사한 문제가 이제 시즌 1에 3회에 3개나 있었는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글로 나온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긴 내가 또 많아서 안 가지고 왔는데, 엔제 보시면 그냥 대놓고 이탈리아 식민지랑 독일 식민지를 같이 비교한 문제가 있어. 지도에 다 그냥 떡하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제를 많이 푸시면 돼, 엔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제 풀고 좀 내가 기분이 쌓였어 하시면 그때는 칼목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 문제를 푸실 때요. 쌤이 왜 특히 이탈리아랑 독일에 많이 집중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영푼 진짜 많이 나왔어. 포르투갈은 이미 최근에 나왔어. 그러니까 남은 데가 어디야? 이탈리아고 독일이니까 연습시킨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다 생각이 있어서 시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보자. 한번 분석해볼게, 마지막으로. 자, 고대 문명 하나 나왔어요. 이집트. 중국사가 다섯 개라 그랬죠? 송, 수, 북이, 권륜제. 이거 개인사 문제 하나 나왔지? 그다음에 신문왕도 나왔습니다. 일본사는 메이저국 하나 나왔고요. 인도서시아 쌤이 같이 말하죠. 왜냐면 이때 사산 내면서 사산 내면서 같이 뭐 물었더라? 비잔툼 섞였기 때문에 좀 애매해가지고 섞어서 하는 거야. 무골 나왔고 사산 나왔고 쿠시안 티모르 이렇게 나왔지 네 개. 자 다음에 서양사야. 자 서양사는 이미 문제 자체가 몇 개예요. 이미 서양사라는 것만 해도 그냥 9개예요. 그죠? 이미. 자 고대사 스파르타 나왔어. 고대사에 뭐 항상 한개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 좀 특이했던 게 중세사가 원래는 늘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 클카피카. 이게 나왔어. 근데 클카피카 안 나오고 아비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특이한 거. 르네상스가 한 10년 만에 나온 것 같아. 그지?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에스파냐를 같이 물었죠. 이건 에스파냐 절대왕 정식 물었고요. 근대사가 어려웠던 거. 그 프로이센 문제. 그거하고 이탈리아 독일 식민지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 프로이센의 그거 이제 라인 연방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 식민지 지도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 되게 특이한 모습이 현대사인데 현대사가 세 개인데요. 현대사를 1차 대전 이후로 잡았을 때 1차 대전, 바르셀바 조약 기구, 반동회 이게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사의 신문화 운동을 현대 집어넣으면 4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현대로 갈수록 비중이 높은 거야. 전체 문제 몇 개야? 20개인데 그 중에서 5분의 1이 현대사야. 그죠?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근대사 이후부터는 좀 촘촘하게 보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방향. 자, 수험조 1, 2등급이에요 하시면 기출 엔제가 마무리가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기출문제는 다 풀었는데 엔제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엔제 다 꼼꼼하게 다 보시고요. 엔제는 헷갈려도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시켜보니까 경험상 시켜보니까 엔제를 복습하는 게 오래 걸려. 이거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 모의고사 이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약점을 자꾸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모고를 풀거나 엔제를 풀 때요, 어려운 문제니까 풀다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런 걸 많이 풀어야 만점이 나와요. 자, 솔직히 말해봐. 쌤하고 이거 풀고 들어갔잖아. 그치? 유평 풀 때 어땠어? 개 쉽네? 이러고 풀었죠. 그죠? 그렇게 풀라고 일부러 의도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풀어줘서 멘탈을 강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자, 3등급이다. 3등급이면요. 개념완성을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자기 머리 구조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얘를 했으니까 얘를 바탕으로 지금은 노트 정리를 해서 나만의 부족한 걸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1, 2등급 나온 친구들이야. 방향을 대충 감잡고 알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여기가 중요해. 자, 노트 정리를 해가면서 자기의 개념이 약한 부분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등급 이하면요. 아직은 개념이 완벽히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아직 완벽한 개념이 안 됐으니까 여기를 하면 하는데 빠르게 하는데 얘 하면서 꿀팁은 이 개념 완성 하면서 기출을 같이 풀어버리는 거야. 얘는 지금 안 해도 돼. 개념할 때는 얘하고 같이 풀면서 속도를 막 빨리 내는 거지. 내가 배운 개념이 어떻게 문제 나오는가까지 확인한 다음에 빨리 마치고 그리고 나서 엔젤을 풀던지 목으로 가던지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방향을 좀 잡아봤고요. 이따가 자기의 점수가 좀 고민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경우는 상담하러 오세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인강도 상담글 남기세요. Q&A에. 안녕.